여러분, 오늘은 정말 맛있고 항암, 당뇨, 해독, 소화 등등등의 아주 좋은 루꼴라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루꼴라는 지중해가 원산지고요. 영어로는 아루골라라고도 합니다. 고소하고 쌉싸름하면서도 겨자처럼 톡 쏘는 약간 매운맛과 독특한 향을 가진 채소라서요. 샐러드나 피자 등 토핑으로 많이 사용되는 채소입니다. 저는 유학 시절 열무김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열무를 구할 길이 없어서요. 루꼴라로 김치를 담궈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 맛과 풍미가 정말 끝내주고요. 프레쉬한 향이 가득한 김치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루꼴라의 효능이 정말 대박인 채소였습니다. 꼭 한번 만드셔서 맛과 풍미, 영양적인 효능까지 온전히 누리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갈릭소프트 끓여가지고 절여주세요. 갈릭솔트 뿌리고 흔들고 섞고 또 뿌리고 하면서 절여주세요. 올리고당도 뿌려주세요. 골고루 잘 뒤집어서요. 절여지는 동안 홍고추와 파를 송송 썰어주세요. 마늘도 맑히 뽀사주세요. 이번에는 항암김치라서요. 셀레늄이 아주 많은 브라질넛, 땅콩, 해바라기씨, 호박씨도 넣었답니다. 자, 이제 대충 뽀사주세요. 자, 여러분, 고춧가루 먼저 넣어서 뒤적뒤적 해두세요. 마늘도 넣어주세요. 홍고추도 넣어주세요. 파, 견과류, 생강가루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김치국물도 넣어주세요. 자, 이제 잘 섞어주시면 맛있는 루꼴라 김치 완성입니다. 맛있는 루꼴라 김치가 완성이 됐어요. 영어로는 아루골라? 영어로는 아루골라라고 하고요. 아마 유럽 쪽, 이탈리아 이런 쪽에선 루꼴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좀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 시절에 열무김치 먹고 싶을 때 이 루꼴라로 김치를 담아 먹었어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여러분. 아, 요즘 TV에서 그 백종원이하고 나오는 뭐 거기 그 이탈리안 셰프가 김치 이탈리아 사람한테 맞는 김치 뭐 만드니라고 막 그런데 아, 그 사람 나한테 오면은 바로 만들 텐데. 하여간 먹어봅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이런 허브 종류를 몸에 좋은 건 알지만 한국 사람들이 매일 뭐 샐러드나 이런 거를 해서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서 이렇게 그냥 상해서 버리는 적이 많거든요. 근데 김치로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보관도 오래 할 수 있고 또 발효도 시켰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먹었을 때는 약간 톡 쏘기도 하고 뭐 그런 허브 종류예요. 채소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루꼴라는 정말 영양학적으로도 엄청 효능이 뛰어난 채소인데요. 일단 루꼴라를 계속 섭취하시면 혈당이 치솟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뼈, 눈 건강, 정력 강화, 해독작용, 염증 감소, 진통제 역할 등을 한답니다. 또 소화효소를 방출해서요. 소화를 돕고 풍부한 섬유질이 위장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루꼴라는 무엇보다도 항암 효능이 뛰어난 채소인데요.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설포라판 등의 성분들이 난소, 유방, 전립선, 자궁 경부암을 예방하고 루꼴라의 비타민 A는요. 폐와 눈, 피부, 구강암 발생 예방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베타카로틴, 루테인, 프리페놀, 프라보이노 등은
노화를 방지하고요. 정기적으로 루꼴라를 먹으면 신경세포 손상을 방지해서 알츠하이머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금치처럼 옥살산이 풍부해서요. 신장 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석이 가장 잘 형성되는 것은 칼슘과 수산의 비율이 1대 2일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석 생성 방지를 위해서는 이 비율을 바꾸면 되는데요. 칼슘이 조금만 더 많아져서 1.1대 2가 되면 결석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하네요. 비율이 바뀌면 수산은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꼴라를 드실 때는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마시거나 깨를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